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이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단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빼면은 15,000원대고, 15,000원대 되면은 호가창이 10원이죠.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는 구간에 단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안녕하세요. 주린수원입니다. 오늘 또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업로드가 좀 불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꼭 알림 설정 누르셔서 잘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KC코트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케이시 코트렐은 탄소 중립, 저탄소, 탄소 저감 이런 친환경 회사죠. 이런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저탄소 세상에 제로 탄소 이렇게 이런 담도를 뺐는데, 이런 세상에서 꼭 없어서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코트렐 뉴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케이시 코트렐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었죠. 정부에서 저탄소 산업을 위해서 5년간 90조를 투자한다. 자, 아리백이라고 해서 요즘에 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목을 메고 있는데요. 2050년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연간에 100GWh 와트시죠? 기가와트 이상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애플, TSMC, 인텔 이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제 뭐 30년 정도 남았으니까 30년 동안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화학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죠. 석탄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고. 어쨌든 이제 아리백 참여는 이제 생산 비용으로 직결이 되겠죠. 생산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를 제대로 뭐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구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이 먼저 2050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이제 아리백 리뉴얼블 일렉트리티 100%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코트렐이 이제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하겠죠. 당연히 탄소 포집의 뭐 1인자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애플, GM, 이케아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뭐 SK그룹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고요. 엔솔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KT, 이노텍 협력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제도가 형성이 됐고 2050년도까지 목표를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KC코트를 유상증자를 맞아서 지금 굉장히 아픈 상태죠. 자, 여기서 우리 주린이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이곳에서 많이 물려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바닥으로 내리꽂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유상증자 왜 했다고 그랬죠? 대만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화력발전소에 탄소포집 사업을 4,500억 규모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캐시 코트렐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아직 돈이 많지 않습니다. 자금이.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해서 좋지 않은 방법이죠. 정말 좋은 방법이라면 뭐 다른 회사에서 투자 받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삼적이죠. 유상증자가 정말 좋은 건데 급하게 돈을 땡겨온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죠. 대부분 주주의 통수를 때리는 건데 뭐 괜찮습니다. 결국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주주들한테 힘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결국에 사업이 또 매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하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걱정이 된다면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시코트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린스우드 채널에 추천주들 많이 있죠. 그거 보고도 물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전 분명히 이 가격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시한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안 사고 갑자기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고 이러면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뭐 순발력 좋으신 분들은 잘하시겠죠. 그런데 보통은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맛있게 올라갈 수 있고, 애초에 좀 낮은 곳에서 잡아야지.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매도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은 무조건 싸게 팔아야 오래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자꾸 막 풍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겁주고 그러면은 겁나서 못 버팁니다, 사람이. 그게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잘 이용하죠, 주포들이. 그래서 항상 눌림목에서 항상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케이시 코트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 이평선 안 깨고 있죠, 이 자리.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누군가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 여기서 누군가가 받아주는 모습 아랫고리 달면서 나왔죠. 누군가가 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가격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지 이렇게 막 손절할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케이시 코트레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주린이 분들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스트레스와 계좌를 또 바꿔드리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즘에 최근에 백방산업, 우리 백방산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꾸라졌죠. 자, 왜 그랬을까요? 백방산업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호재가 나왔어요. 백방산업에서 새만금 투자수에 이런 제목으로 호재가 나왔는데, 실제로 수산화트륨을 공급하고 있죠. 자, 백방산업은 국내 수산화트륨 생산업체죠. 새만금 산단 내 최대 개파 능력을 보유한 업체로, 봉고체 생산 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수소나 나트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은 전고체 공정 건설로 인해 향후 백광산업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백광산업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렇게 가성소도 수소나트륨을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기분해에서 이제 수소나트륨이 생성이 되는데 어쨌든 가장 양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생산이 가장 많이 할수 있다는 거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소나트륨 대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위치가 뭐 전주 완산구 뭐 그쪽에 있다고 해서 또 군산 새만금이랑 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백광을 이렇게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자, 백광산업 본점 압수수색했다. 200억 횡령이 혐의가 됐죠. 아직 혐의입니다. 아직 조사를 하고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될것 같고. 근데 이렇게 횡령 떴다 하면 거의 다 횡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지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핫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와, 이게 보시면 정말 아찔했죠. 여기서 상한가 갈듯말듯 하게 버티는 게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갈 거면 말 거면 말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번지대 만들고 번지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또 밀리지 않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뭐 워낙 세던 종목이고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이 일단은 공매도에 타겟이 됐죠. 코스피 200을 편입이 된 이후에는 공매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공매도가 잘안 됐죠. 공매도할 필요도 없었고. 대자 잔고가 이렇게 늘었다고 하네요. 외국인 CFD를 통해서 금양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어쨌든 뭐 금양 보면은 뭐몇 조짜리 회사 같진 않죠. 금양이 공매도에 타겟이 됐고 그러면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장기평까지는 3만 원까지는 떨어져야지 또 이게 주가가 안정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금양이 원래 미수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매물 바꿨죠. 이제는 레버리지를 못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방으로 많이 나오겠죠. 2차전지 추세도 많이 꺾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엄청 강하게 이렇게 올랐었는데, 결국에 에코프로 올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렇게 뭐 전고 좀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 공매도 세력도 손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그런 엄청 공매도에 대한 에코프로 쇼친다고 하죠. 공포감도 엄청 많이 조성을 했고, 아, 역시 유튜버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미 제가 여기서 쌍봉 맞고 횡보자리에서 이미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뭐한달 내내 에코프로 얘기는 나왔고, 위에서 물린 주린이 분들, 제가 구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알에서 비중을 좀 실어서 물도 타고, 평균도 내리고 반등 세게 나올 때 비중 줄여가는 전략으로 그동안 탈출시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20% 이상 수익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뭐제 전략대로 정확히 여기가 됐죠. 일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물리신 주린이 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행보장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이 정도면 뭐 충분히 급등이 나왔고 비중을 다들 줄이셨고 입주하실 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방은 어차피 예견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10% 이상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거 이거 10% 더 먹으려고 이렇게 10% 하방, 20% 30% 하방을 맞을 순 없는 거죠. 고점에 물릴 순 없는 거기 때문에 다들 저희 에코프로는 비중 줄이자고 말씀드렸고 물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최근에 안 좋았던 종목들 이렇게 상담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담을 잠깐 드린 거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가야죠. 추천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꼭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이 물려 계신 분들 계시죠? 개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마이너스 뭐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손주 물려준다, 자식 물려준다 하지 마시고, 50%면은 두 배를 복구를 해야 되죠. 20% 세번네번 먹으면은 복구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를 믿으시고 20%씩 다섯 번 먹으면은 다시 50%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배 100%를 한번 먹는 것보다 20%를 다섯 번 먹는 게 훨씬 저는 쉽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자, 모트렉스 정말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바닥을 기는 이런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이 뭘까요? 물론 이때 이제 무상증자도 하고 병합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옛날에 비해서 뭐 3천 원일 시절에도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2만 원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기업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IVI, HMI를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 자, HUD 뭔지 아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그리고 주요 품목은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적용한 IVI 제품이며 비즈니스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R&D,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R&D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IVI 제품의 약자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뭐 자율주행 차로 간다고 막 이렇게 부각이 될 때는 매출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2년 사이에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했죠.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6%. 손익은 230%나 증가했네요. 뭐 실적도 좋고 기술도 좋고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뭐 모터렉스 뉴스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렉스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많죠. 기술이 미러링크부터 시작해서 UVC 그리고 공기청정기, 와이어링, 샬딩, 무선 충전, 굉장히 많은 터치 패널도 있죠. 이렇게 우리 이제 자동차 패널이 다 터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패널을 만들고 약간 그런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특징주 모트렉스 현대차 24 전기차 투자. 충전기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 충전기가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 이렇게 부각을 보이는 모습. 최근 옛날엔 자율주행이었지만, 요즘엔 또 충전기 사업이 또 부각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모든 차에 이게 모트렉스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실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최소 뭐 지금부터 두세 배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짧게 20% 30% 수익을 내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따가 매수가나 매도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릭스 414, 이 보트렉스 EV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회사고요. 세종을 출시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평판도 굉장히 좋죠. 자, 현대모비스가 1등, 성화이택이 2등, 동호타이어 이런 이렇게 되게 중견 대기업들이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모트릭스 탑10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이시죠? 모트릭스보다 아래는 이제 회사를 보시면은 모트릭스가 여기 있고요. 그 아래 세종공업 다들 잘 아시죠? 만도 잘 아시죠? 모베이스 전자나 이런 현대이하도 있고요. 넥센 타이어, 다이나믹 디자인, 한국 타이어, 그리고 일진아이 솔루스, 대우부품, 현대공업, 흠런공정, 동화화성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쨌든 그걸 다 제끼고 모트릭스가 10등까지 올라왔다는 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트릭스 그 앞에 봐도 굉장히 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기업들이죠. 현대모비스 당연히 성화이택도 범퍼 만드는 회사고요. 그 타이어 서현이어는 보안회사인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화신 문짝 만들고 라진산업도 자동차 한원 시스템 덕양 영신 테슬라 관련 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좋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끼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모트렉스 타점이부터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무상증자 이후에도 어디서 잠깐 이렇게 내려왔지만 거의 장기 이평선은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좀 지수가 밀리면서 5%가 빠졌지만 사실은 이게 또 과대낙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최대 매물대가 16,000원 정도고 지금은 22,200원이에요. 22,000원이면은 꼭 여기서 단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빼면은 19,000원대고 19,000원대 되면은 호가창이 10원이죠. 10원에서 50원으로 바뀌는 구간에 단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정말 단타로 보실 분들은 19,500원에서 2만 원 아래에서 사시면 돼요. 19,500원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만 500원, 2만 300원에서 2만 500원 그 사이에 이렇게 단타가 짧게 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단타 좀 즐기실 분은 좀 즐겨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빠지기를 기다려야죠. 최대 매물대까지는 떨어지지를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빠져준다면 여기 아랫거리 받아진 부분 18,000원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갭을 띄우면서 시세를 이렇게 위에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시세 줄수 있는 게 아랫거리 주면서 아래에서 딱 받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이때 매수를 해주시는 게 베스트겠죠. 그리고 정말 재수 없으면은 뭐 정말 길어봤자 1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으나 뭐 근데 이 정도는 뭐 다들 버티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버텨주시면은 뭐 전고점 뭐 트라이는 하겠죠. 이 정도는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가면은 또 이게 하늘길이 열리기 때문에 요즘 정말 차트 이쁘죠. 월봉으로 딱 봐도 전고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두달 정도 걸리겠네요. 전고점도 돌파하고 차트상 기술적인 관점이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모트릭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액면 병합, 무상증자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모트릭스는 배당을 주는 좋은 기업이에요. 배당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무상증자하고 대형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대형이 고점 26%까지 갔다가 저가 만 17%까지 약40% 정도 왔다 갔다 막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막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가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이렇게 뿜고 있죠. 윗꼬리가 많은 종목들은 매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윗꼬리 자르고 여기서만 매도를 한다 하면 좀 만족을 못 하겠죠. 인간의 심리라면은 조금 그래도 정수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팔면은 무조건 떨어져야 돼. 그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심리거든요. 하지만 먼저 윗꼬리가 온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모트릭스 굉장히 쉬운 주식은 아니에요. 저점에 사서 뭐나 냅두면은 물론 이렇게 가긴 가겠지만 뭐 쉬운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 배너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트릭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추천주 확인하실 분 그리고 자기 개발 주식 물량에 계시는 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 또 친절하게 저희가 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린수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